헬로우, 안녕하세요. 자, 대한민국 청사 이사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죠. 생기초 100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가 주어가 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쵸? 네, 오케이. 명사, 그치? 대명사, 이런 거 배우셨죠?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 뭐 음칭대명사 배우셨잖아요, 그쵸? 우리 이어서 1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요, 11번에서 19번까지 진행될 텐데 잘 들으시고 오늘 또 새로운 어떤 또 주어가 될 수 있는 저 엄마의 얼굴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재밌게 달려갑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오케이. 11번. 자, 주어 되시고 또 부정대명사네요. 부정대명사. 대명사는 대명사인데 또 부정대명사는 뭐야? 부정. 이 부정이라는 게 뭐냐면요.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라고요?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은 것이 부정이라는 거예요. 부정대명사. 오케이? 자, 그러면 보세요. 자, everyone 하면 모든 사람이죠. 그냥 막연히 모든 사람이야. 뭐 정해진 게 아니에요. 여기도 모든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명이 모인 것도 모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정대명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everyone, 그 다음에 뭐 someone, 어떤 사람, 그렇죠? 이렇게 someone 이런 거요. 그렇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everybody, 그렇죠? everybody 이런 거. 그렇죠? everybody, 네, 이런 거요. 자,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들? 다 부정대명사죠. 그렇죠? anyone, 그렇죠? anyone 이렇게. 네. 자, 이게 보세요. 그렇죠? 네, 다 이게 뭐야? anybody, 그렇죠? anybody, 마찬가지죠. 자, 보세요.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anybody 이런 거, 그렇지? 자, 보세요. 모든 사람, 그렇지? 이거 또 모든 사람, 그렇죠? 모든 사람, 그렇죠? 어떤 사람, 뭐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몇 명이다 정해질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는 부정대명사라는 거죠. 이런 단어도 문장 제일 앞에 나오면 무조건 주어예요. 엄마 얼굴이라는 거, 알겠죠? 엄마 얼굴 또 새로 키우세요. 자, everyone 이게 주어라는 거. 모든 사람은 wants to be healthy, 건강해지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자, 당연히 엄마 옆에는 아빠가 옆에 있죠. 아빠 기다리네요, 그렇죠? 아빠 기다립니다, 여기겠죠? 그렇죠? Everyone wants to be healthy.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뜻이죠. 됐죠? 이 사람들이 다 건강해지기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부정대명사 첫 번째 배웠습니다. 뭐라고 시작? 부정대명사. 부정대명사에 어떤 게 있다고요? 자, someone, everybody, anyone, so anybody, everyone.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렇죠? 모두 다 부정대명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부정대명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생기초 영법에서, 그렇죠? 문법판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이네요. 자, 여기서는요, 또 마찬가지 부정대명사인데요. 볼까요? One 나왔죠. One. One, one, one. 그 다음에 the other 나왔죠. The other, the other, the other. 그쵸? 이렇게요. 그쵸? One, the other. 시작. One, the other. 이렇게요. 자,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두 개 중에 있죠. 자, 보세요. 두 개. 이렇게 하나, 두, 여기 두 개 있잖아요. 그쵸?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하나가 선택할 때 이 하나가 어때요? 이 하나가 짠짠짠. 오케이. 이 하나가 얘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또 얘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거야. 그치?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한번 정해볼까? 내가 한번 마음대로 정해볼게. 그럼 얘를 원이라고 그러자. 그치? 첫 번째 거 이거 원이라고 그러지. 그치? 오케이. 첫 번째 거. 이 두 개 중에 하나 가져갔을 때 뭐 아무거나 하나 가져갈 수 있잖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원이라고 그러자. 이게 원이라면 나머지 한 개는 뭐야? 정해져 안 정해져? 정해지죠. 정해지니까 요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정관사 넣어서 이 덜을 쓰게 되면 정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관사 넣어서 the other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the other 되는 거야. 그래서 one the other. 시작. one the other. 그러니까 두 개 있을 때는 하나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one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대명사라고 그래. 알겠지? 그래서 하나는 one, 나머지 하나는 정해지니까 the other 되는 겁니다. 그래서 one the other. 이것이 바로 이것도 부정대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명은 캐나다에서 왔고 자, be from 하면요. 어디 출신이다. 자, 뭐뭐의 출신이다 뜻이죠? 네, 어디 어디의 출신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요 캐나다 출신이고 and the other 나머지 한 분은 미국 출신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is from에서 마찬가지 미국 출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one the other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만약에요 세 개 쓸 때 어떨까? 세 개 쓸 때 자 하나가 뭐죠? 원이죠. 그렇죠? 물론 뭐 이 세 개 중에서 얘가 원이 될 수 있고 얘가 원이 될 수 있고 얘가 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정해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 대명사입니다. 알겠죠? 만약에 세 개 중에서 얘를 하나 골랐어요. 골랐으면 이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두 개 남았죠? 두 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또 네가 원하는 거 가져가 하면 어떻게 돼요? 네가 원하는 것이 이건지 이건지 정해져 안 정해져? 아직 안 정해지죠. 그래서 또 두 번째 것도 우리는 another라고 해요. another. 이 another란 말이 뭐야? 여러분들 un plus other예요. 자, another가 뭐예요? 여러분들 un plus other예요. 어? 이 un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한 개라는 얘기죠. 한 개.
한계인데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정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부정관사죠. 부정관사. 자, 여러분 뭐라고 하면 돼요? 이게 부정관사라고 그래요. 왜냐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on plus other를 합쳐서 another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또 이게 another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세개 중에서 두 개를 골랐으니까 나머지 한 개는 어떻게 돼요? 정해지죠. 정해지니까 the other 되는 겁니다. 더는 정관사죠. 정관사이기 때문에 other 앞에다가 더를 넣은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개 했을 때 하나는 뭐? one. 나머지 한 개를 the other. 세 개일 때 하나를 뭐? one. 또 다른 한 개를 another. 또두 개를 골라버렸으니까 나머지 한개 정해지죠? the other.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one, another, the other. 그 다음에 one, the other. 이렇게 되겠죠. 두개 중에서는 one, the other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나타낼 때 우리 부정대명사랍니다. 이런 것들이 문장 제일 앞에 나왔다 하면 용감하게 무조건 엄마 얼굴이다. 그렇죠? 주어다. 이렇게 못 박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The other 나와도 마찬가지. 그렇죠? 100% 주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아요. 12번 정리가 됐습니다. 부정대명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3번에서는요. 뭐냐면 바로 비인칭 주어이시네요. 여러분들 말도 좀 어렵죠? 비인칭 주어이시다. 이게 뭔 말이냐 이 말이야.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라는 게. 그러니까 비인칭 주어라는 것이 비인칭, 인칭이 아니라는 거지. 인칭이 아니라. 1인칭, 2인칭, 3인칭 없어. 인칭 없어. 그럼 뭐라는 얘기야? 가짜. 허사, 허사. 이 허사라고 해서 허사. 허풍. 그러니까 뭐 허풍이라는 말 들어봤죠? 뭐 허와 실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알맹이 없다는 거지. 그치? 이거 뭐 죽은 품사라는 데 죽은 품사. 그치? 그냥 멋으로 그냥 나와 있다는 얘기야. 문장에 주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주어 없이 그냥 동사만 그냥 is 5 o'clock 하면 어떻게 돼? 말이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가짜 의미 없는 허사죠. 허사. 허사를 그냥 집어 넣어 주는 거야. 그럼 언제 허사가 필요한 것인가? 볼까요? 시간 나타낼 때, 시간. 이렇게요. 시간 나타낼 때. 자, 지금 몇 시니라고 했을 때, 5시에요 할때 어떻게 돼요? 5 o'clock. Is 5 o'clock. Is 5 o'clock 하면요. 주어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아, 시간 나타낼 때는 마땅히 주어가 없으니까 is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it's 5 o'clock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때 is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비인칭 주어 is라고 그래. 알겠죠? 비인칭 주어 it. 뭐라고? 비인칭 주어야. 비인칭 주어. 해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해석 안 하죠? 해석 안 합니다. 해석 안 해요. 해석, no. 해석 안 됩니다. 그래서 it's 5 o'clock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두 번째. How far is it from here to school? 자, 여기서 학교까지. How far is it? 얼마나 멉니까? 라는 얘기죠. 얼마나 멉니까? 라는 얘기인데, it을 굳이 해석하면, 그것은 여기서 학교까지 얼마 멉니까가 아니에요. 그냥 학교에서, 여기서 학교까지 얼마입니까를 묻는 거죠. 그러면 굳이 또 is 없으면 어떻게? is 없으면 주어가 없잖아. 주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How far is from here to school? 하면 주어가 없으니까 또 문장이 성립하지 않네. 그래서 제가 문장 성립할 때 엄마 한 명, 아빠 한명 필요하다 했잖아. 그치? 맞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주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없으면 이상해요. 그쵸? 그래서 가짜 is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허사죠, 허사. 그쵸? 그냥 우리 거리를 나타낼 때, 거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얼마까지 거리입니까? 거리가 얼마 됩니까? 거리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시간을 나타낼 때, 그치? 이때 우리 is를 가져오자. 이렇게 코쟁이들끼리 약속한 거야. 알겠죠? 코쟁이들끼리 약속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 거리, 그 다음에 날씨, 응? 날씨 있죠? 날씨. 그쵸? 날씨. 그죠? 시간, 거리, 날씨. 또 명암도 있어요. It's dark. It's dark. 자, 어둡다라고 할때 있죠? 이걸 명암이다, 명. 밝을 명자에다가 어두울 암자라고 해서 명암. 그래서 시작. 시간, 거리, 날씨, 명암. 시작. 시간, 날씨, 거리, 명암. 이런 걸 나타낼 때 그냥 허사. 예, 허사 그냥 is를 가져와서 어떻습니까? 그냥 주어 자리에다가 그냥 박아놓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 없는 is죠.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is 없으면 문장에 주어가 없기 때문에 생뚱맞다는 말이야. 그치? 그래서 is 넣어준다. 이걸 뭐라고 해? 시작. 비인칭 주어 is라고 한다. 뭐라고? 비인칭 주어 is. 이제 학교 시험에서 내죠. 쭉 해놓고 성격이 다른 is를 하나 골라라. 그쵸? 일단 지시대명사.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거 있지. 그것은 이제 지시대명사죠. 근데 이것은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의미 없는, 그쵸? 그냥 주어 자리에 비어있기 때문에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걸 허사 이시라고 그런다. 허사. 다른 말로 뭐라고? 비인칭 주어. 학교에서 이제 비인칭 주어 이시라고 그러죠. 뭐라고요? 시작. 비인칭 주어 이시라고 한다.
어떤 게 있다고요? 시간, 거리, 날씨, 명암. 시작. 시간, 거리, 날씨, 명암. 시작. 시간, 거리, 날씨, 명암. 너 왜 안 해? 시작. 시간, 거리, 날씨, 명암. 너 왜 안 해? 시작. 시간, 거리, 날씨, 명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는 비인칭 주어 is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it's a 5 o'clock 할 때 is은 의미 없다. 그렇죠? 시간한테는 그런 비인칭 주어 is다. 그다음 how far is it 할 때 이또 마찬가지 거리를 나타내는 is다. 이것도 허사다. 그다음에 it rains today. 오늘 비가 와요. 보세요. 그것은 비가 온다 오늘.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비가 온다.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 비가 온다라는 걸 rains가 동사로 사용된 거예요. 동사가. 근데 주어가 없잖아. 그 주어 없는데 어떻게 돼요? 그럼 뭐 아이 내가 비가 내려? 뭐 하나님이 비가 내려? 이상하다. 그치? 그래서 주어는 필요한데 주어는 필요한데 주어가 마땅히 없을 때 자, 어떻게 했나? is라는 비인칭 주어를 가져와서 사용한다. 알겠죠? 요것을 우리는 비인칭 주어 is라 한다. 머릿속에 넣는 방법. 시간, 거리, 날씨, 명암. 그렇죠? 요런 것을 나타낼 때 허사 it 즉 비인칭 주어 is을 빌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같이 시작. 그것은 5시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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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냥 5시예요. 뜻이죠. 그 다음에 How far is it from here to school? 여기서 학교까지 그것이 얼마의 거리냐? No, 아닙니다. 자, 그냥 여기서 학교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How far is it? How far is it, right? How far is it? 할때 있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It rained today. It rained today.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두워요. 지금 날씨가 벌써 어두워요. It's dark. It is dark. It's dark. 그죠? 이렇게 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시간 나타냈죠? 5 o'clock. 그 다음에, 자, 이제 거리 묻겠죠? 야, 여기서 학교까지 얼마 거리야?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비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좋습니다. 다음, next one. 14번입니다. 자, 또 14번에서는 또 어떤 엄마의 얼굴이 준비됐나요?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네. to 부정사입니다. Right. Okay. to 부정사가 또 엄마의 얼굴이네요. 자, 여러분 to 부정사를 참 많이 들어봤죠?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봤을 텐데 to 부정사 딴게 아니에요. 자, to에다가 동사 원형. 시작 뭐야? to에다가 동사 원형 붙이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 공부하다 영어로 해볼까요? walk 또 study 다 되죠? 네. 뭐 일하다 공부하다 다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사전 찾아보면 어떻게 돼요? 동사 원형이라죠. 동사 원형. 그쵸? 동사 원형인데 이게 동사야, 이게. 그쵸? walk나 study나 뭐다 공부하다 동사죠. learn. 이거 배우다. 그쵸? 이 동사잖아, 동사. 이거 동사라고 그러지? 동사인데 얘 앞에다가 이 to를 넣잖아, 이 to를. 얘 앞에다 to를 넣어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시작. to 부정사가 돼버려. 근데 to가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to가 없을 때는 얘는 동사였죠. 동사였는데 to를 넣어버리면 동사가 아니고 동사가 아닌 능력이 되어버려. 동사가 아닌, 동사의 능력이 사라져버려. 알았지? 다시. 자, 이 동사였는데, 이 동사 앞에다가 to를 집어넣어버리면, 동사가 아니야, 얘는. 얘는 동사가 아니고, 물론 동사 성격을 갖고 있지만, 동사는 아니고, to 부정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해하겠니? 당연히, 동사 되면 안 되지. 왜냐면, to를 넣었으니까 다른 게 돼야지. 동사 되면, 뭐야? to를 넣어도 동사고, to를 빼도 동사면, 그건 뭐야? 뭐 투의 존재 의미는 뭐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동사 앞에다 투를 넣어야 투 부정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동사가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얘가 명사 기능을 합니다. 예, 명사 기능을 해요. 명사가 돼버려. 명사. 자, 악인이 명사가 돼버려. 알겠어요? 명사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자, 공부하다가 뭐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 잘 봐요. 공부하다. 영어로 시작. study. 예, 악인이? 그러면 여기다가 to를 넣어볼게요. to study. 이렇게 되면 공부하기가 되어버려. 공부하기. 그러니까 명사가 되어버려. 명사. 알겠지? 명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제일 앞쪽에 주어 자리는 명사 온다고 했죠. 그렇죠? 명사. 그렇지? 명사 온다고 했잖아. 그렇죠? 명사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명사가 온 거죠. to 부정사. 동사를 명사 만들려면 to를 붙이면 돼. 명사가 된다는 말이야. 알겠지? 공부하다를 공부하기로 만들고 싶으면 앞에 툴 넣어버리면 돼요. 그럼 달리다가 영어로 어떻게 하죠? run. 그럼 달리기 하기 영어로 할까? to run. 그렇죠. 쉽죠? 이야기니? 그래요. 노래 부르다 영어로 어떻게 해? sing. 자, 다시 노래 부르다 영어로 sing. 그러면 노래 부르기 영어로 해봐. 그러면 시작. to sing. right. 쉽잖아요. 그래서 동사를
명사를 만들려면 앞에다 to를 넣으면 된다. 모든 동사 앞에 to를 넣으면 돼요. 알았죠? 그러면 이렇게 to 부정사가 되어서 문장 제일 앞에 올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제일 앞에 오게 되면 얘가 뭐야? 엄마의 얼굴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눈 쓰면 눈. 그럼 시작. To travel 하는 것은 되는 거죠. 쉽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시작. 여행하다니까. 자, 다시. travel 자체는 어떻게 돼요? 짠짠짠. 이 travel만 보면은 뭐라 하면 돼? 여행하다죠. 다시 시작. travel만 본다면 여행하다가 되고. 여기다 to까지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해보자. to까지 넣으면 해석해봐. 시작. 어떻게 돼요? 여행하기가 되죠. 여행하기가 되죠. 그쵸? 맞니? 그러면 여기다가 주어자를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어자를 왔으니까 는, 은, 이가를 붙여야 되겠지. 그치? 이게 주어의 의미잖아. 그러면 어떻게 여행하기는? 여행하는 것은? 그쵸? 여행하는 것은? 다 되는 거죠? 그쵸? 여행하는 것은? 좋아요. 여행하기는? 여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행하기는? 여행한다는 것은? 여행은? 다 되죠? 되죠? 다 되죠? 이것은 means. 이 동사죠? 의미한다. 의미한다. 다시 시작. 여행하는 것은? 시작. 여행하는 것은 의미한다. 뭘? 두 가지를 의미한다. 두 가지. 여기 땡땡 있죠? 요 콜론이라고 하는데 요걸 번역을 우리말로 보냐면 시작. 즉, 즉 다시 말하면 freedom. 자유와 그 다음에 learning. 그쵸? 학습. 이두 가지를 우리는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쵸? 자유와 학습을. 이런 뜻이죠. 됐죠? 이렇게 해서 to travel. 이것이 to 부정사가 주어자로 오게 되면 해석 시작. 뭐뭐 하는 것. 그쵸? 뭐뭐 하는 것. 근데 주어자로 왔으니까 것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어자로면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이. 그쵸? 뭐뭐 하는 것가, 뭐뭐 하는 것은. 이다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to 부정사가 주어자로 온 것을 배웠습니다. 됐죠? 자, 다음 15번 문장 가겠습니다. 또 연습해 보죠. 네, 한 번가 안 되니까. 또 보세요. 아, 또 왔네. 투 동사. 그쵸? 자, finish 해볼까요? finish가 뭐야? 시작. 끝내다. 요 자체만 끝내다. 여기다 투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자, 시작.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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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기죠? 네, 끝내기. 이렇게 명사 된다고 했잖아. 그럼 더 워크 왔네. 그쵸? 그러면 시작. 숙제를. 그 과제를 끝내기는. 시작. 그 과제를 끝내기는. 선생님. 자, 어때요? 얘가 또 어떻게 해석해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사 앞에다가 to를 넣게 되니까 to 부정사 된다고 했죠? 그러면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고, to 부정사가 동사의 성격 갖고 있어요. 동사 성격이 뭐냐면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나중에 목적어 배웁니다. 나중에 배워요. 될지 몰라도 돼요. 목적어를 취할 수 있어요. 목적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말에 을을 넣어서 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시작. 그 숙제를 또그 일을 그러면 시작. 그 일을 끝내기는 시작. 그 일을 끝내기는 또 뭐뭐 하는 것은 그 일을 끝낸다는 것은 다 됩니다. 그 일을 끝내기는, 그 일을 끝낸다는 것은. 알겠죠? 네. 그러면 이게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주어 된다는 거죠. 엄마 얼굴이라는 거. 엄마 얼굴. To finish the work가 엄마 얼굴이라는 말이야. 자, 엄마 옆에 누가 있다고 했죠? 아빠 있다고 했죠? 아빠 여기 있네요. 이다잖아. 이다. 나시니까 그렇지 않다. Difficult니까 어렵지 않다. 누구에게? 나에게. 쉽죠? 그럼 시작. 끝내기는. 누굴? 그 일을. 쉽지 않다. 나에게. 다시 볼게요. 시작. 끝내기는. 그 일을 어렵지 않다 나에게 됐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아요. 오케이. 자, 다음 넥스트 원 16번입니다. 또 나왔네요. 또 to 부정사 왔네. 그렇죠? 자, 보세요.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부정사 앞에 to를 넣어서 to 부정사. 다시 시작. 부정사 앞에 to를 넣어. 부정사 앞에 to를 넣어서 자, 동사죠, 동사. 동사 앞에 to를 넣어서 부정사를 만든다. 다시 시작. 동사 앞에 to를 넣어서 부정사를 만드는데 부정사는 동사가 아니다. 자,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들? 시작. 부정사는 동사가 아니다. 그렇지만 동사 성격은 갖고 있어요. 동사 성격. 이 동사 성격이 뭐냐면 뭐야? 아까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목적어를 뭐할수 있다? 취할 수 있다.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이제 동사 성격이죠. 다시 볼게요. 시작.
부정사는 동사는 아니에요. 동사 아니에요. 동사 아니야. 이 동사 여기 있잖아. 아빠가 여기 있는데 또 동사 아빠 오면 한 문장에 한 집안에 아빠가 두 명인데 곤란하지. 그치? 그래서 아빠가 여기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엄마가 필요한 거야. 여기서 엄마가 필요한 거거든. 그러면 동사가 엄마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주어가 되려면 아까 뭐랬어요? 명사가 되려면 to를 붙이면 된다고 했죠? to. 그치? 그래서 to cut 하면 이제 엄마 자리 되는 거죠. 엄마 자리. 엄마 얼굴이 하는 거야. 이렇게. 응? 그러면 이것은 루드하다. 루드 가면 무례한 뜻이죠. 무례한. 그렇죠? 무례한 뜻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cut in line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 새치기 하다는 뜻이야. 새치기 하다. 우리가 줄설때 있죠. 버스 영향에서 줄설때 새치기 하는 거 있죠. 새치기 하는 걸 cut in line라고 그래요. 그렇죠? 줄을 줄서 있는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싹 돌아버리지. 그렇지? 이게 선을 줄을 딱 끊어버리는 거지. cut in line. 그렇죠? 선을 줄을 끊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새치기 하는데 앞에 툴을 넣었으면 어떻게 해요? 새치기 하기. 뭐라고? 새치기 하기. 그러니까 주어자니까 새치기 하기는 어디였어요?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서 새치기 하기는 is rude. 굉장히 무례하다. 그러니까 새치기 한다는 것은 무례하다는 뜻이죠. 알겠죠? 그래서 to cut in line at a bus stop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동사에 모든 동사에다가 앞에 to를 붙이면 주어자로 올수 있다는 얘기네? 그 좋을 수 있죠. 주어자로 오면 명사가 되는 명사. 알겠지? 명사 된다는 거죠. 명사. 알겠지? 명사가 되는 겁니다. 다시 to 부정사가 명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문장 자리에 제일 앞에 오게 되면 엄마의 얼굴 주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버스 정류장에서 새치기 하는 것은 is rude. 무례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다음 17번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세요. 이번엔 또 뭘까요? 자, 보세요. 자, 이름이 보세요. 이름이 뭐라고 적혀있어요? 동명사라고 적혀 동명사. 그치? 동명사 적혀있네요. 아까는 우리 부정사였잖아. 그치? 동명사는 뭐냐면 또 보세요. 또 동사 마찬가지. 동사. 동사에다가 이번엔 ing를 붙였네요. 자, to 부정사는 뭐야? to 부정사는 동사 앞에다가 to를 붙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놈이 뭐야? 요놈이 동사였잖아. 그치? 요놈이 동사였잖아. 그치? 동사였는데 앞에다 to를 붙이니까 여기 합쳐지니까 뭐가 돼? 뭐가 됐어요, 여러분들? 명사가 됐지, 그렇죠? 명사가 됐단 말이야, 명사가, 그렇죠? 명사가 된단 말이야, 그렇지? 명사가 됐단 말이야. 명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사가 되어서 아까 뭐야? 주어 자리에 올수 있었잖아요, 그렇지? 주어 자리에 올수 있었잖아요, 그렇지? 주어 자리에 올수 있었잖아요. 맞나요? 오케이. 저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에다가 이번에 ing를 넣었어요, ing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동명사가 되어서 보세요. 명사가 되죠, 명사. 명사가 또 돼버려. 재밌죠? 그 다음에 명사가 되는데 원래 동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동사 성격도 갖고 있다고 해서 동명사입니다. 아까 부정사도 뭐야? 부정사도 동사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목적을 취할 수 있잖아. 동명사도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 명사가 되면서 동사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적을 취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놈도 뒤에 목적을 취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우리말에 을 넣어서 말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보게요. 자, 보세요. 이 스터디가 뭐야? 마찬가지. 자, 시작. 공부하다. 공부하다죠? 공부하다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ing 넣어보세요. 자, 시작. 이렇게. 짠짠짠. 이렇게 ing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명사 맞는다고 그러죠? 명사. 공부하기. 또는 공부하는 것은. 자, 공부하는 것. 공부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공부하기도 공부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근데요. 아까 보셨어요. 동명사, 동사 성격도 있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도 취할 수 있다고 했죠? 이 오가 목적어예요. 나중에 배웁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나중에 배워요. 목적어. 우리 한국말에 을을 넣어서 말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보세요. 이렇게 해볼까? Studying math. Studying English. 이렇게. 그럼 이거 해석해보세요. 자, Studying English 해석해보세요. 자, 어떻게? 공부하는 것. 그럼 이거는 뭐야? 영어를. 그럼 시작. 영어를 공부하는 것. 시작. 영어를 공부하는 것. 이거는 어떻게? 공부하기. 공부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요? 영어를 공부하는 것. 그래서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그죠?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자기도 동사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았지? 그래서 동명사로 한다. 그럼 결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자, 문장 제일 앞에 living in a big city가 왔죠. 그래서 living in a big city 와서 얘가 뭐야? 주어 자리 왔잖아. 뭐 봐, 이 아빠니까 얘 주어로 봐야 되겠지. 주어. 엄마 얼굴. 엄마 얼굴. 엄마 얼굴이구나. 그러면 live로 뭐야? live는 살다. live가 뭐야?
live. 이게 뭐야? 살다. ing 붙였으니까 살기 또는 사는 것. 시작 살기 또는 사는 것. 그죠? 그럼 어떻게? 빅시티, 대도시에 살기는 또는 대도시에서 산다는 것은 그죠? is difficult, 어렵다는 거죠. 알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배운 게 뭐야? 엄마 자리 될 수 있는 것이 부정대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그죠? 이런 놈들이 자, 어때요? 주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주어 자리 앞에 오니까, 어떻게 문장 자리 앞에 오니까 은는 이가를 붙여가지고 그치? 동사가 되는 놈들이 명사가 돼버리네. 신기하죠, 그죠? 신기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정리되셨죠? 자, 다음 문장 18번 가겠습니다. 또 보시죠. 또 볼게요. Being an astronaut gave students a hope입니다.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동사 있죠? 동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being, ing인데 여기 또 마치 동명사네, 그렇죠? 문장 제일 앞에 왔네. ing 왔네, 그렇죠? 이렇게 동명사. 그럼 어떻게? be는 뭐야? be. be가 뭐야? be가 되다. 그렇죠? 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ing 붙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되기. 되기. 또는 된다는 것. 된다는 것. 그렇죠? 네. 자, be가 동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ing 붙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동사에다가 ing 붙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명사 기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명사가 돼버려. 근데 본질적으로 동사 특성도 갖고 있다고 해서 동명사라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럼 볼게요. 자, 그러면 시작. 우주비행사가 된다는 것은 시작. 우주비행사가 된다는 것은 being an astronaut 이게 주어가 되는 거죠. gives students 학생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우주비행사가 된다는 것은 학생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being an astronaut, astronaut 이게 우주 비행사예요. 네, 우주 비행사입니다. 여기 있죠, 그렇죠? 네, being an astronaut gave students a hope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19번 볼게요. 자, 또 동명사 자 보시겠습니다. 자, 문장 제안해 보세요. 또 역시 ing 왔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true. 자, true가 뭐야, 여러분들? 그래 쉽다, 쉽다, 쉽다잖아, 쉽다. 그러니까 원래 뭐뭐를 쉽다죠. 뭐뭐를 쉽다. 그죠? 쉽다. 쉽다. 근데 여기다가 뭐 붙였죠? ing 붙였잖아요. 이렇게 ing. ing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ing 붙여버리면 뜻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뜻이? 그렇죠. 명사가 돼요. 명사. 그렇죠? 어떻게?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이렇게 명사형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신기하단 말이야. 동사에다가 ing 붙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버리잖아. 해봐보면 시작. 씹기. 씹기 또는 뭐야? 씹는 것은 그죠? 씹는 것은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석해 봐. 이렇게 추에다가 ing 붙이니까 하기 하는 것처럼 뭐야? 명사로 만들어 명사 그죠? 명사가 돼 버려 명사가 알죠? 명사. 그러니까 명사가 되니까 뭐가 될 수 있어? 주어가 될 수 있잖아. 주어가 그치? 명사가 주어 자리 왔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봐 쉽다. 근데 뭐라고 했어? 명사가 되는데 또 동사의 성격 갖고 있다고 했지. 동사 성격이 뭐야? 그 목적을 취할 수 있다고 했잖아. 목적. 그럼 봐봐. chewing, 씹기. 그 껌 나왔잖아, 그치? 그 뭐뭐를, 뭘 씹는다는 거야? 껌을 씹기 말이죠, 껌을 씹기. 또는 껌을 씹는다는 것은, 껌을 씹는 것은. 그래요, 껌을 씹는 것은. 그러니까 얘가 주어 자리에 왔으며 동시에 목적을 취했단 말이야. 그래서 시작, 껌을 씹는 것은 이 말이죠. 얼마 동안? for 다음에 기간. for 다음에 기간이 오게 되면 이 for를 뭐뭐 동안이라고 번역해요. 그러면 시작, 대략 한 20분 동안. 대략 20분. about 뭐에 관해서가 아니고 자, about 다음에 숫자 오잖아. about 다음에 숫자 오면 이 about을 대략 이렇게 번역해. 그럼 시작. 대략 20분 동안 껌을 씹는 것은 is 이 동사 아빠 동사야. 됐죠? 다시 시작. 하루에 한 20분 동안 껌 씹잖아요. 그것은 뭐다? 똑같아요. 어떤 효과와 mild exercise. exercise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mild 그러니까 아주 온순한. 그러니까 뭐 심한 운동은 아니지만 가벼운 운동. 마일드가 온순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벼운 뜻이죠. 가벼운 운동하는 거와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렇군요. 껌 씹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건강이 좋아요. 뇌한테도 좋다는 뇌. 그죠? 뇌에게도 좋다고 그러죠? 이 껌 씹는 것이. 그래요. 자, 그래서 chewing gum, 껌을 씹는 것은 대략 한 20분 동안 껌을 씹는 것은 자, 간단한 운동하는 것만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동명사가 문장 제일 앞에 나면 무조건 주어다. 엄마 얼굴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 자, 우리 엄마 얼굴 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러죠? 부정대명사. 맞죠? somebody. 그렇죠? anybody. someone. 그렇죠? 네, anybody. 다 되죠? 네. 그다음에 one,
the other 이런 것들 그렇죠? 이게 다 뭡니까? 부정 대명사, 정해지지 않은 명사, 대명사. 두 번째 투부정사. 투부정사하고 동명사는 어떻습니까? 원래 동사에다가 앞에를 투를 넣거나 뒤에다 ing 붙여버리면 투부정사나 동명사 되는데 얘들 원래 동사였던 놈이잖아. 근데 투나 ing 붙이니까 동사의 능력은 아 동사의 힘은 죽어버리고 명사가 돼버려. 그러니까 명사가 되는데 그 속 마음 속에는 뭐가 있다? 동사의 성격 갖고 있는데 동사는 아니야. 알았지? 동사 성격이라는 것은 뒤에 목적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놈들도 문장세를 앞에 나면 무조건 주어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은이가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9번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재밌죠 여러분들? 재밌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정복해 나가면 여러분들 자기도 모르게 정말 정상에 올라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20번에서 여러분들이 20번 문장부터 도전을 해보시고요. 오늘 배웠던 것도 확실하게 복습을 해서 1대 명 코칭과학 갔어 있죠? 구두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본뿌리 시크릿북을 마음대로 많이 풀어서 그렇죠? 완전 자기 걸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see you next time. Bye-bye.